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군천역 주변으로 돌아다니는 자전거 한두 대가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 배낭 하나 단추력에 둘러매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산골 간이역에 웬 자전거가 이리도 많을까? 잠시 후 분비는 역 앞을 지나 한적한 뒤뜰로 들어오는 커플 발견. 오호라,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다네. 볼거리, 즐길거리 하나 없다고 생각했던 산골 오지. 비록 특별하진 않아도 평범해서 더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렇게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데. 군천리에서 이웃마을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트레킹 코스들. 다음 기차로 갈아타기까지 짧게는 한두 시간, 길게는 너댓 시간 막간을 이용해서 오지 트레킹을 즐기는 이들도 많다는데. 왜 그 많은 코스 중에 자전거 택했어요? 그냥 한 시간 정도 시간 남는데 네. 차로 빌려서 가는 것보다는 자전거로 네. 한 바퀴 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. 누가 여기 오자 그랬어요? 어제 급하게 어디 가죠? 사실 남자친구 생일이거든요 오늘. 급하게 어디 갈까 하다가 어제 밤 새벽에 결정되고 3시간 자고 나왔어요. 기차 타고. 생일 기념 산골 오지 여행. 어찌다 이 커플. 그나저나 저질 체력 관찰 카메라 쫓아가다 또 포기했다. 그렇게 낙오된 관찰 카메라 앞에 호련히 등장한 두 여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더우세요? 많이 멀어요? 마을까지? 마을까지? 네,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. 조금만? 네. 어떠세요? 걸어보니까. 좀 햇볕이 뜨겁긴 한데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점이? 여기 풍경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덥고 이열치열이지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. 예약은 기차표 예약은 다 하고 왔고요. 네. 이렇게 뭐 걸어가고 하는 건 여기 와서 결정했어요. 올라가는 차표가 여유 있으신가 봐. 아, 네. 지금 올라가는 차표는 예약을 안 했어요. 마음껏 놀다가 가고 싶을 때 가려고요. 네. 좋다. 말만 들어도 부럽다. 기약 없이 정처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는 느린 여행. 한 손엔 카메라, 한 손엔 맥주. 부럽다. 완전 부럽다.